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자, 이 무서운 공룡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Tyrannosaurus라고 읽고요. Tyrannosaurus Rex was unable to run. 이제 보통 T-Rex. 우리 이제 영화에도 나왔었던 거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사실은 run할 수가 없다는 게 제목입니다. 뛸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We clocked the T-Rex at 32 miles an hour. Those are the famous words of John Hammond in the classic movie Jurassic Park, referring to the Tyrannosaurus Rex, king of the dinosaurs. 자, 우리가 유명한 그 영화, 공룡 영화 주라식 파크가 있죠. Jurassic Park라는 이 고전 영화에서 John Hammond가 거기서 했던 이제 말을 대사를 인용한 것이죠. 아, 우리가 T-Rex를 재봤더니 시속 32마일로 한다는 걸 측정했군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뛸 수 있다라는 그죠? 우리 공룡의 왕, 뭐 우리가 뭐 동물의 왕 하면 사자하듯이 그런 왕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가리키면서 그가 했던 말이 영화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뛴다는 전제한 거죠. In the film, the T-Rex was depicted as a terrifying hunter that could run down smaller dinosaurs and even automobiles. 이게 이제 공포감을 조성했던 거죠. 이 T-Rex는요,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헌터인 것이죠. 사냥꾼인데, 작은 이 공룡들을 갖다가 막 달려가고 따라잡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면 그 자동차도 이렇게 따라잡아서 헌팅을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However,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New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fearsome lizard was not as terrible as its popular reputation might suggest. 그런데 이때도 아마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has revealed, I'm sorry, 그 내용을 드러낸 내용의 결과에 따르면 이 무서운 리저드, 리저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게 도마뱀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공룡을 가리키는 하나의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아주 인기 있는 대중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의 평판이 제시하는 것만큼 티라노사우루스는 제일 무섭고 잔인하대, 막 빠르대라는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 사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라는 거죠. According to a study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Tyrannosaurus was not capable of running.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최근에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요. 티라노사우루스 이 공룡은 사실상 뛸 수가 없습니다. Not capable of.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Contradicting previous research that it could compete with the faster human sprinters. The fastest human sprinters. 가장 빠른 그 사람 단거리 주자, 육상 선수들 같은 단거리 주자와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전의 연구 결과는 반대되는 연구 결과라는 거죠.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이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Using sophisticated computer modeling techniques, researchers have theorized that running at such speeds would have caused the T-Rex's bones to shatter under the stress of its own weight. 자, 그런데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가장 최신의 컴퓨터 모델링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결론이 running at such speed, 그러한 속도로 뛰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러한 속도라는 것은 앞에 나온 것을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단거리 주자들이 아주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러한 스피드로 이 공룡이 뛴다면 이렇게 했을 시에는 아마 뒤에 것과 같은 결론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caused T-Rex's bones to 그래서 T-Rex의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뼈가
부서지는 결론을 일으켰을 것이다 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좀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공명이 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무게의 어떤 압력을 견디다 못해 부서질 그러한 결론이 났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컴퓨터 마들링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Lead author of the study, Professor Bill Sellers, stated that this technique c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speeds of other large predators of the period with similar results expected. 자, 이 연구의 주 저자가 되겠네요. 빌 셀러스 교수님이시 이 분이 이번 연구에 이끄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기술, this technique이라는 거는 바로 앞서 나온 computer modeling techniques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하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다른 거대한 포식자, 육식자가 되겠죠. 이 기간에, 즉 이 시대, 공룡 시대의 다른 공룡, 다른 포식자들, 거대한 포식자들의 속도를 조사하는데도 이 동일한 컴퓨터 기술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아마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이 연구 주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This news is likely to be disappointing to many dinosaur fanatics. 자, 아마 많은 그 공룡 팬들, 그죠? 이것에 이제 열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머, 이 공룡이 이렇게 빠르지도 않았어 라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관련된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문장 하나를 라이팅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가 나왔던 그런 표현이었죠. 새로운 연구는 그 무시무시한 도마뱀, 그 바로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자기의 유명한 그 평판이 시사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무섭거나 끔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연구가 보여줍니다 라는 주어 동사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o, new research has revealed. Revealed 이란 거는 어떤 비밀이나 감춰있던 진실을 밝혀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So, new research has revealed that. 근데 뒤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이기 때문에 that이라는 명사들 접속사를 이용해서요. 다시 주어 동사의 순으로 하나의 sentence가 나오겠죠. 그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란 표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무서운이라는 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fearsome, 이렇게 some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The fearsome lizard. Lizard라는 거는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종의 도마뱀은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데요. 자, 이때는 뭐만큼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라고 해서 as 표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So new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fearsome lizard was not as terrible as. 자, 뒤에 것만큼, 뒤에 거의 문장이 표현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명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명한 평판이 시사하는 것만큼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평판, 아주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러한 평판이 시사해 주다라는 문장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its popular reputation might suggest라고 했습니다. 이제 popular reputation이라는 거는 그렇게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섭고 빠르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이 되겠죠. 뭐 신념이라는 표현은 좀 세긴 한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평판 되게 무서운 공룡이야 빠른 공룡이야 라고 했던 생각 평판이 시사해주는 알려주는 암시하는 것만큼 무섭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 새로운 연구 결과가 revealed 밝혀주었다라는 거죠. 자, 온전한 문장 볼까요? New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fearsome lizard was not as terrible as its popular reputation might suggest. 그래서 새로운 연구는 그 무시무시한 도마뱀, 즉 티라노사우루스가 그것의 유명한 평판이 시사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무섭진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러내주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